1943년 4월이 되고 철통 같았던 일본의 남태평양 방어선에 균열이 크게 생겼습니다. 일본은 1942년 8월부터 6개월간 엄청난 물자를 쏟아부은 과달카날에서 2월에 이미 철수해서 미군이 이후에 솔로몬 제도를 타고 북상할 수 있는 근거 기지를 마련해 주었고 솔로몬 해를 가로질러 있는 동부 6인이 북쪽 해안의 일본군 근거지인 부나고나에서도 미국 호주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어 동부 6인이 남쪽을 장악하고 연합군 남태평양 최대 거점이었던 포트 모레스비를 위험에서 구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호주군은 동부 6인이 남쪽 지역에서 북상해서 내륙 지역의 와우를 공격한 일본군을 격퇴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한 과달카날, 부나고나, 와우 세 곳 전투는 전부 1943년 1, 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1943년 3월 2일부터 4일까지 벌어진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제공권을 장악한 연합군 항공대가 일본 병력을 싣고 오던 수송선단을 괴멸시켜 와우보다 더 북쪽에 있었고 1년 이상 일본군 근거지였던 레이, 살라마우와 지역에 일본군이 쉽게 증원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월 18일에는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부겐빌섬 시찰을 나가다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미군 항공대에 격추당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야마모토 사령장관과 같이 일본 연합함대를 태평양 전쟁 시작부터 같이 이끌어오던 오가키마토메 참모장도 부상을 입어 퇴장하게 되고 일본 연합함대는 코가 미네이치와 후쿠토 메시게루를 새로 사령장관과 참모장으로 맡게 됩니다. 1943년 4월까지 일본은 전쟁에서 그야말로 부정적인 의미로의 전환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1943년 4월에는 야마모토 사령장관 사망의 원인이 된 일본 해군의 2호 작전 이외에는 큰 움직임은 없었고 미군 측도 지친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게 하며 앞으로 다가올 반격의 준비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의 지역에서의 미군의 본격적인 반격은 1943년 6월 30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이전부터 움직임을 보이는 연합군 부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동부 6인위의 호주군이었습니다. 호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1942년 말 호주의 전체 인구는 719만 3,0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병력의 대부분이라고 예상되는 남성 20세부터 34세까지의 인구는 90만 5,600명이었는데 1943년 4월 24일에 호주군은 육해공을 전부 합쳐 51만 4,305명이었습니다. 이 숫자 중에는 전선에 나가 있는 병사도 있고 본토에서 여러 다른 임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성 인구 숫자를 보면 호주가 전쟁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 병력 51만여 명 중 1943년 4월 6인위에는 총 5만 4,809명이 있었고 총 5개 여단으로 이루어진 3, 5, 11사단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6인위에 배치되어 있던 호주군이 6월 말 미군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방금 전 언급된 솔로몬 제도와 동부 6인위에서의 전투를 시리즈로 전부 다루었고 이후 1942년 버마 전선과 일본 특수 자망정 이야기 이후에 다시 남태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태평양 전쟁의 모든 전투를 종전시까지 전부 커버하면서 각 시리즈 사이에는 태평양 전쟁의 특정 주제를 다루는 단편이 업로드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1943년 4월 호주군으로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연합군의 일본군 압박 과정과 미군의 남태평양 반격 카트윌 작전의 초반 전투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6인위의 정글은 지형이 험한 산지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깊은 정글은 통과하는 데 너무나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패된 식물 등이 정글 바닥에 많아 바람이 불면 불쾌한 냄새가 많이 났고 정글이 생명이 가득 찬 느낌이 아니라 뭔가 불길하고 음산한 기운이 퍼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옷은 습기와 땀으로 항상 젖어 있었고 모기와 거머리 등으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로 언제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고 이런 극단적인 환경은 호주군과 일본군에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1943년 4월 호주군의 최전방은 연합군이 1월에 새로 점령한 부나고나에서 직선거리로 약 220km 떨어진 곳입니다. 호주군은 와우 전투에서 1월 달에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레이, 살라마와 지역의 일본군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보면 위 지도와 같습니다. 이곳이 호주군 근거지 와우이고 레이와 살라마우아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계산해보면 와우에서 살라마우아가
약 48km, 살라마와에서 레이가 약 35km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일본 육군 제51사단의 일부 병력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제51사단장은 나카노 히데미츠 중장으로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51사단 수송선단이 해협 통과 전에 공격을 받자 사단 사령부 및 일부 병력과 함께 먼저 레이에 도착해서 나머지 병력을 기다렸으나 51사단 115연대를 주축으로 구성된 상륙선단은 연합군의 대공습을 받아 약 3,000명이 전사했고 2,700명이 라바올로 구조 후 귀환, 레이에는 1,200여 명만 도착합니다. 51사단에는 원래 66, 102, 115연대가 있었는데 102연대를 주축으로 한 오카베 지대가 와우 전투에서 패해 이쪽으로 물러나 있었고 115연대는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겨우 일부가 살아서 와 있었기 때문에 51사단 전체가 영 상태가 안 좋은 처지였습니다. 일본 자료에 의하면 이때 나카노 히데미츠 사단장은 휘하 장병들의 사기 고향에 힘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부나고나 전투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독립혼성 제21여단 병력들과 사세보 제5해군 특별육전대 병력 일부도 주둔해 있었습니다. 동부 뉴기니 지역의 육군을 관할하는 제18군 사령관 아다치 아타조 중장은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수송대가 큰 타격을 입은 지 보름 후인 3월 20일 해군 항공기를 타고 레이에 도착해 시찰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동행했던 참모의 1959년에 이루어진 증언에 따르면 특히 분하고나 패잔병들 약 1천여 명이 있던 지역은 병사들이 옷이 전부 해져서 거의 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으며 도로 여기저기에 병사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전혀 간호가 안 되어 매우 비참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아다치 사령관도 눈물을 흘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밤을 틈타 아다치 사령관은 배를 타고 51사단 사령부가 있는 살라마와로 넘어갔는데 이곳에 주둔 병력은 총 1,455명이었고 그중 약 700명이 입원 환자였다고 합니다. 또한 약 1,200명의 병력이 배치된 최일선의 무보 지역도 시찰했습니다. 다시 오바타 참모의 증언입니다. 당시 무보 근처에서 적진을 바라보는 초소에 경계병들이 전혀 나가 있지 않았고 연합군 비행기가 날아와도 병사들은 완전 무관심했으며 병사들의 정신 상태가 마비되어 있었다고 회상하면서 보급물자가 빨리 전달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령관 일행은 밀림을 해치며 이 지역의 다른 부대도 방문했고 약 2주간의 일선 시찰을 마친 후 4월 5일 라바울로 돌아갔습니다. 제18군 사령부는 4월 하순 라바울에서 동부 뉴기니 북부 마당 지역으로 이전합니다. 호조군은 4월 한 달 내내 이 지역에 일본군을 견제하면서 보충병력을 계속 투입했습니다. 1943년 4월 23일에는 호주 육군 제3사단 사령부가 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일본군이 무보 지역과 그 후방에 살라마와 레이를 위시한 지역만을 점령하고 있는 사이 호조군은 언젠가는 다가올 살라마와 레이 점령 작전을 위해 인근 지역에 여러 부대들을 투입해 장악하고 루트를 확보해 부대를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일부 부대는 레이 지역의 일본군 방어선에서 약 10km 떨어진 곳까지 장악했고 또 다른 부대는 무보 지역을 넘어 살라마와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동부 뉴기니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연합군의 총공세가 시작될 텐데요. 이곳 동부 뉴기니에서는 미군과 함께 호주군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5월부터 호주군과 일본군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때 남태평양 전선의 다른 축인 솔로몬 제도 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도 일본군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을 관할하는 일본군 최상급 단위는 제8방면군이었고 제8방면군 산하에 뉴기니를 관할하는 제18군과 솔로몬 제도를 관할하는 제17군이 있었습니다. 제17군은 이미 과달카날에서 큰 패배를 맛보았고 이후에는 사령부를 임시로 부겐빌에 두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17군 사령부의 존폐 문제가 일본군 내에서 대두됩니다. 이 문제는 또한 일본 육군과 해군의 1943년 이후 작전 방침의 대립에서 비롯되는데요. 일본 육군은 꼭 확보해야 되는 제1방어선으로 뉴브리튼과 뉴아일랜드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솔로몬 제도를 사실상 전부 포기하는 것인데 과달카날에서 하도 보급 때문에 고생해서 아예 보급이 제일 쉬운 곳만 지키자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 측의 의견은 달랐는데 해군은
과다카날 위에 중부 솔로몬 제도의 거점에서 방어선을 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대한 적을 일본군 본거지인 라바울에서 멀리 둬서 연합군 항공기가 라바울을 쉽게 폭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결국 중부 솔로몬을 지키는 해군안이 통과되지만 육군과의 타협이 이루어져 중부 솔로몬은 해군 관할로, 북부 솔로몬은 육군 관할로 두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과달카날 철수 과정에서 제17군 산하에 있던 병력은 전부 제8방면군 직할로 돌려졌고 원래 과달카날에 가기로 되어 있던 육군 제6사단이 부겐빌에 배치됩니다. 따라서 위치도 라바울과 가깝고 소속사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17군 사령부를 따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애버리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효율적인 군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없애는 것이 더 좋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17군 사령부는 이런 논란 이후에도 살아남게 됩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계자들의 전후 회상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마무라 히토시 당시 제8방면군 사령관입니다. 당시 제17군 사령관은 야쿠타케 하루키치 중장이었고 이마무라 사령관이 전후 증언에서 이 사항과 관련해 제일 먼저 얘기한 것도 바로 야쿠타케 사령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마무라 사령관은 만일 제17군 사령부를 폐지한다면 야쿠타케 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야쿠타케로서는 과달카날에서 패하고 돌아온 것도 힘들었는데 자신이 사령관으로 있는 제17군까지 없어진다면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것입니다. 이마무라 사령관은 그런 일은 일어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본인이 제17군 사령부 폐지론에 반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야쿠타케 중장은 형 두 명이 전부 해군대장 출신인 군인 집안이었는데 16살 위 형인 야쿠타케 사부로는 해군병학교 제19기 수석이고 6살 위 형인 야쿠타케 겐고는 해군병학교 30기 수석으로 형제 두 명이 해군병학교 수석에 해군대장까지 지낸 것은 유일한 경우이어서 해군에서 영향력이 큰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써먹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1945년에 17군 사령관이 되는 부겐빌 주둔 제6사단장 칸다 마사타네는 제17군 사령부가 살아남은 이유는 해군이 제8함대를 부겐빌에 주둔시키자 육군으로서도 해군 제8함대에 급이 맞는 대항 조직이 필요해서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인위의 제18군이 산하에 51, 20, 41사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제17군 사령부는 사단 하나만 가진 옥상옥에 불과했는데도 살아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결정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은 아니었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육군과 해군과의 이런 관계가 조직의 효율성을 해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남태평양에서 반격을 준비하는 미군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육군의 맥아더 장군과 해군의 홀지 제도, 그리고 미군의 다른 인물들은 반격을 앞두고 육해군 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내용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